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건강연아입니다. 제목을 보시고 아마 조금 놀라셨거나 걱정이 되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무슨 어그로야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기까지가 좀 저한테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찍었다가 삭제했다가 반복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진지하게 저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미디어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한 지가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제 유튜브에 제가 재소개하는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말 안 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이름과 제 나이 그리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특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한 번도 풀지 않고 유튜브를 진행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느낀 순간에 아 내가 진짜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달려왔구나. 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빠르게 지나오다 보니까 그려졌던 그림들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놓친 게 많았다는 걸 느낀 순간 이번 기회에 제가 잠깐 쉬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저번에 바디 프로필을 촬영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대회에 나간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 대회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면서 즐겁고 힘들고 행복하게 운동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저는 끝장을 보지 않으면은 이 직성이 풀리지 않고 다른 일이나 다른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성격이라 쉬면서 대회에 집중을 할까 합니다. 그래봤자 11월 29일 날 제가 대회에 출전해서 그날 마무리 짓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 뭐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헬스 카테고리를 파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몸과 마음도 갖춰지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신부터 조금 더 다듬고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완벽한 저의 안성준 금강연화로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릴까 해요. 또한 추가적으로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을 혼자서 자기 전에 많이 봤는데 제가 제 자신한테 정말 많이 부끄럽고 민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더 많이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어느샌가 구독자 수를 보니까 60만이 넘었는데 이 숫자가 갑자기 너무 커진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 뷰티 예능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2의 또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준비하는 게 저는 또 이제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굉장히 행복하게 또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다면은 저 정말 더 에너지 넘치고 파이팅 넘치게 멋진 모습으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저도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쉬겠다거나 혹은 잠깐 죽겠다고 생각도 어렵고 이 말로 이 입으로 내뱉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내뱉은 거는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도 말하면서 대본 없이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저를 그동안 지켜봐 주셨던 여러분들이 맞다면 아마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고민으로 콘텐츠를 생각을 하고 영상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다듬고 다듬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잘 해내야겠다는 뭔가 막중한 책임감을 어깨에 얹어놓은 것 같아서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보단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제가 또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스파이더맨의 그 명대사가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옳은 일을 할 때
그때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또 이렇게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문구를 가슴에 품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다르지 않지만 다르게 돌아온 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제 주변에 많이 아프거든요, 사람들이. 아프지 마시고요. 진짜 건강하시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거 많이 보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건강한 고민,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하루하루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겨내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말고 옛날에 미디어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문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엔딩 인사말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파이팅! 독도는 프리터. 안녕.